그 사장님 예의예요. 제가 좀 공연하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공연하면 저희가 여장을 했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이게 통일거예요 제가. 예, 여장을 했더니 여장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아서 네. 이번에 우리가 원호를 한번 해보자. 그렇죠. 요즘 대세. 예, 대세니까 원호를 해보자. 그런데 안무를 해보고 나서 후회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.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. 우리는 스케줄이 좀 많이 없어서 아니 없어서 많이 했어요. 근데 본인은 스케줄 많은데 어떻게 소화할까 그러는데 거기에 좀 미라가 있어요. 아 제가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집에 혼자 가는 길에 아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큰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. 저희가 새벽 2시에 아주 축구 볼 때 축구 볼 때 앞에서 영상 찍어놓고 제가 그래서 새벽 2시에 예. 김종국 너무 큰일이다 이거. 아 제가 참 너무 오늘 진짜 무대에서 새로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민망하지 않은 정도 예 수고하셨는데요. 저는 교수님 아 교수 코트 아니에요? 저도 네 친구에 나오는 사람들 코트 아니에요? 그게 제가 들어갈 때 딱 없어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이렇게 민망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부분 네 그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무튼 저희가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. 이게 네. 그게 또 좀 약간 배부를 수 있었고 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부분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. 자 힙합 댄스님들께서 오늘 게스트들 또 힙합이 되니까 힙합을 스웨이 이 정도 분위기면은 전통 힙합 정도도 그냥 살려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분은 웬만한 비전 모르겠죠? 이분은 좀 조동이라 있어. 완전 조동이네. 이분이 왜 토론 콘서트 나왔지라고 의아할 정도로 그렇죠. 예, 깜짝 놀랄만한 게스트들은 기대해 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힙합 하나 빠져보시고요. 아니, 힙합은 여러분들 힙합에 힙합을 빠져주시고요. 저 잘 쓰게 해주세요.